공유하세요.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요 순식간에 헤드스피드가 늘어나는 방법을 딱 알려드릴 텐데, 이 헤드스피드와 이 어감이 비슷한 게 있어요. 핸드스피드만 늘리면 헤드스피드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보통 우리는 손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이 헤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만 생각하잖아요. 헤드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핸드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어드레스를 딱 하면 쭉 돌아서, 보통 우리가 쉔크나고 뭐 뒤땅나고 하는 건 손이 욕심내서 그래. 손은 손이 다녀야 되는 길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손이.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헤드가 돌아오는,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헤드가 돌아오는 걸 기다려서 그렇게 했던 스윙을, 나는 헤드가 안 돌아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냥 난 손만 옥 선생이 하라고 했으니까, 옥두기를 했으니 그랬으니까 손만 빨리 간다라고 하잖아요. 탁 놓고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손 아래를 착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. 응시를 하면 안 돼. 응시하면 몸이 이렇게 꺾이니까 공은 보고 있지만 이 손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지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손의 위치를 빨리 지나가게 생각하고 원래 있던 손의 위치를 최대한 지키면서 통과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, 지금 7번 아이언도 206m 나오잖아요. FF247 3 아이언이니까. 근데 엄청난 스피드가 나와요. 또 봅니다. 촥 보고 나서 공은 보고 있어. 그런데 공엔 별로 관심이 없어. 손에만 관심이 있어. 쭉 손만 빨리 지나갔어요. 이번에 탄도도 좋다. 탄도 좋으니까 조금 거리는 줄겠지만 그래도 비슷할 것 같은데. 2, 3, 4, 204m를 쳐요. 7번 아이언으로. 7번 아이언. FF247, 3. 이젠 바꿔야죠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